전남 영광하면 영광 굴비와 오신님 송편, 백수 해안도리가 유명하지요. 오늘은 와탄천 물도리로 사계절 보는 감정이 색다르고요. 전국의 사진 진사님들이 많이 찾는 영광 대덕산 트레킹을 왔습니다. 산행 들머리는 원목마을 언덕에서 출발하는데요. 주차장은 따로 없고요. 인도변에 주차 후 산행을 시작합니다. 물돌이는 자연의 힘으로 오랜 세월 깎이면서 만들어진다는데요. 이거 와탄천 물돌이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데 갯벌이었던 이곳을 유일하게 사람 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덕산 정상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또한 쉽지도 않은 산입니다. 해발고도 약 241m로요. 비교적 낮은 산이지만요. 등산로 입구에서 정상까지는 약 900여m의 가파른 극경사를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요. 펼쳐지는 아름다운 법성토구 물돌이와 황금빛 들녘의 감동에 저절로 빠져들게 됩니다. 의외로 길은 넓직하고요. 그렇게 경사도 심하진 않는데요. 올라가기 아주 좋은 길입니다. 옆에 살짝 조망이 트인 곳이 있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황금 등판을 끼고요. 밖으로 흐르는 물길이 와탄천인데요. 칠산 앞바다의 민물과 썰물이 교차하면서 물이 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환상적인 법성포 물돌이를 연출합니다. 하하, 잠깐 몸도 좀 풀어주고요. 네. 자, 돌아갑니다. 나무 데크 계단 오르는데요. 또 우측으로 조망쳐 있어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또 멋진 장면 잡으려고 사진 작가님들이 많이 또 오시는 곳입니다. 물길이요, 태극 모양으로 도는 것을 물돌이라고 한다네요. 와탄천은 고인돌 마을인 거창 상금마을 고산 계곡 상류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 같이 또 정성을 한번 모아보고요. 대덕정에 가기 전에 법성포 백두산악계에서 정상석을 좀 세워놨네요. 대덕산의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법성포의 다른 들판에 펼쳐진 황금 들녘과 물돌이는 정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살이라요. 또 바닥에는 또 밤송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 정말 그냥 놔주질 않네요. 봐도 봐도 정말 지겹지 않고요. 너무 좋습니다. 곳곳에요. 쉬어갈 수는 벤츠도 많이 있는데 쉬어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사지점 이곳에서도요 멋진 절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 멋진 황금 들녘이 가지 말라고 계속 붙잡네요. 또 가볍게 나왔는데요. 저희들은 범백교로 또 항상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곳은요?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요. 정사각형 시멘트 벽안 비석에요. 영봉 제터암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영봉은 바다에서 죽은 영혼을 위한 식긴 곳과 무사 안녕을 기원한 곳이라고 합니다. 오동나무입니다. 엄청 큰 오동나무예요. 큰 오동나무를 지나니까 길이 조금 험해집니다. 이쪽 풀이 좀 상당히 있네요. 아이고, 여기는요 빡빡 기어야 되겠습니다. 낮은 포보. 범백교 1km 남기고요. 또 봉을 하나를 또 올라가야 됩니다. 아, 쉽게 안 보내줍니다, 진짜. 마천 앞 산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천 앞 산봉부터서는요, 안전한 내리막 고속길입니다. 네, 이럴 때 보니까요, 묘들이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와, 개가 있어요, 개. 보인다. 걷다 보면요 갈림길을 만나는데요. 이곳에서 갈림길을 만나면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와탄천 수변 도로를 따라서 운선항까지는 약 30분 정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광 법성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영광 굴비인데요. 영광 굴비의 유래는요, 고려말, 인종때, 척신 이자겸이 전남 영광군 법성포로 귀향을 왔다가 조개 맛을 보고 맛이 너무 좋아 임금님께 진상하고자 소금에 관하여 알려서 진상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충정과 자신의 옳은 뜻에 굴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굴비라 명명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은선암 올라가는 나무 데크 계단인데요. 계단을 오르면 또 가파른 임도길을 만나는데요. 정말 대단한 부심을 가져야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비군이 사찰로요 수직 절벽을 병부처럼 두르고 있고요. 대웅전 뒤 암벽에는 석관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요 제대로 힐링 캠핑이자 오른쪽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대덕산 원점 해계 코스를 걸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박성포구 물놀이와 황금빛 들녘의 감동, 와탄천 수변길 등 걸어보니까요 영광의 다른 매력에 흠뻑 빠져드는 정말 하루였습니다.